이번에 구입한 아이락스 IR K01W 모델이고요. 펜타그래프 방식이고, 그 기존의 펜타그래프에서 약간 슬림하게 그 애플 키보드처럼 그 주변에 필요 없는 이런 베젤 부분을 다 잘라버리고, 만들어진 그런 모델인데, 나온 지는 한 2, 3년 정도, 한 3, 4년 됐을까요? 꽤 오래됐는데, 전에도 하나 구입해서 이제 지인 컴퓨터 할때 한번 사용해 봤는데, 그때 이제 괜찮아서, 이제 또 펜타그래프 방식에 한번 적응이 돼 버리면, 그 일반 멤브레인인가요? 아무튼 일반 키보드는 조금 키 눌리는 것도 좀 두껍기도 하고, 힘도 많이 들어가고, 소리도 좀 크고,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좀 불편하게 느껴져서, 이제 펜타그래프를 주로 계속 사용하는데요. 펜타그래프 중에서 아이락스가 그나마 괜찮고, 그나마가 아니고 뭐 아이락스 거밖에 안 써봤으니까 모르죠. 다른 건 이제 평이 별로 안 좋아서 아예 살 생각을 안 해봤는데, 이제 아이락스가 괜찮은데, 아이락스 초기 모델들은 이 부피도 크고 무게도 무겁고, 이제 키도 이게 키 독립형이 아니고 이렇게 일반 키보드처럼 돼 있어가지고 틈새에 먼지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, 얘 같은 경우는 그뭐 인슐레이션인가요?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독립형 키를 채용해가지고 요 틈이 좀 작아요. 틈이 작아가지고 이제 먼지나 머리카락에 들어갈 염려가 그나마 좀 주는 거죠.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,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제 큰 먼지가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고, 뭐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되겠고요. 그리고 이제 키도 좀 얇아졌고, 초기 모델에 비해서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본 키 배열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죠. 근데 원래 키보드가 이렇게 컸는지, 좀 이거 사면서 좀 드는 생각은, 키보드가 생각보다 길다. 근데 일반 키보드도 이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동안 이제 슬림 키보드를 많이 써가지고 키보드가 이렇게 큰 줄은 몰랐는데, 생각보다 커가지고 지금 오른쪽 저 멀리에 이제 마우스를 써야 되고, 왼쪽에 키보드를 쳐야 되고, 그러니까 이제 키보드 이 기본 키보드의 문제가, 마우스는 저 오른쪽에 있고, 여기 자판이, 글자 자판이 거의 왼쪽에 있다 보니까 왼쪽으로 왔다 오른쪽으로 왔다 뭐 이런 게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, 생각보다 커서 뭐 이제 그건 적응해 봐야죠. 대신 지금 우측에 여기 숫자 패드도 있기 때문에 숫자 입력도 편하고요. 기존에 쓰던 키보드가 여기 홈 엔드 키가 이제 다른 데 있었는데, 이것도 이제 원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요것도 적응되면 편하죠. 그리고 백스페이스랑 뭐 엔터키도 큼지막하게 있고, 시프트 있고,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키 자체가 크니까 손목이 안 꺾여도 되고, 뭐 그런 장점이 있는데, 얘 같은 경우 지금 뭐 박스가 있는데 펜타그래프 방식이고 슬림이고 테두리가 간소화된 몸체 공간 절약형이라네요. 가로 길이는 좀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, 일단 위아래 길이랑 그 두께 줄인 것만으로도, 그리고 얘가 무게감이 조금 뭐 일반 키보드보다는 좀 가벼운 편인데, 그래도 적당히 무게감이 있고요. 뒤쪽에 이제 뒤쪽에 보면 고무도 상당히 이렇게 그 실리콘, 약간 실리콘 느낌인데, 실리콘처럼 탱탱해가지고 바닥에 딱 접착이 되는 그런 재질이 사용이 됐고요. 뒤에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, 이 턱이 있고, 자판, 이 몸체 자체는 그냥 슬림하게 쫙 빠져 있고요. 이 턱이 있어가지고 높이가 있는데, 대신 그 높이 조절할 수 있는 그 받침 같은 거는 이제 생략이 된 거고요. 굳이 필요가 없죠, 그게. 뭐 있으면 좀 높이 쓰긴 하는데, 이 펜타그래프는 오히려 높이 쓰면은 개인적으로 더 불편해서,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오히려 좀 각도가 안 맞는 것 같고, 바닥에 이렇게 밀착된 게 오히려 타이핑하기에 더 좋거든요. 줄 넉넉하게 있고요. 그러니까 뭐 아이락스나 이런 키보드 같은 것도 좀 저가를 사면 줄이 짧아요.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이제 재료비를 줄이느라 그러는지 줄이 좀 짧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, 뭐 아이락스는 가격이 약간 몇천 원 비싸긴 하지만 줄 넉넉하게 있고요. 일단 키감이 좋은 편이고, 제가 이 키보드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키 크기가 크거든요. 그러니까 전에 사용하던 게 이제 블루투스 키보드인데,
얘 같은 경우는 슬림하고 이제 컴팩트하게 만들어진 BT640 모델인데, 얘가 지금 이렇게 대보면, 얘 대보면, 이거 지금 대보면, 글자 부분만 해도 벌써 요만큼 차이가 나죠. 거의 한 2cm 정도. 그러니까 이게 짧게 나와가지고, 제가 이 키보드를 쓸 때, 이렇게 하다 보면 손이 약간 이렇게 꺾이면서, 이게 좁다 보니까, 판도 좁고, 키도 작고, 키 간격도 좁다 보니까, 손목이 약간 이렇게 꺾이면서 좀 불편한 그런 게 있었는데,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일반 키보드로 다시 한번 써볼까 하고, 이 키보드를 구입을 하게 된 거죠. 얘 같은 경우 지금, 뭔가 약간 넓어, 한 2cm 정도 넓어졌겠죠? 한 1, 2cm 정도 넓어졌겠지만, 일단 손목이 이렇게 곧게 뻗어지는, 이렇게 꺾이지 않아도 되니까요. 그리고 키 간격도 적당히 넓어서 타이핑 하는데 이제 오타 날 일도 없고, 뭐 엔터키, 우측 시프트키 원래대로 있으니까 이런 것도 편하고요. 그리고 이제 위에 펑션키는 일반 키보드보단 좀 작게 했네요. 근데 펑션키 같은 경우는 게임할 때는 자주 쓰이는데, 뭐 일반적으로 그냥 쓸 때는 자주 쓰이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작아도 소요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. 이쪽에 이제 프린트 스크린샷 뭐 이런 키도 잘안 쓰는 키니까 상관없고, 많이 쓰는 키는 이제 홈엔드나 뭐 페이지 업다운 정도가 되겠는데, 이것도 저 블루투스 키보드에서 다른 쪽으로 이제 적응을 해서 기능키 조합으로 적응을 했는데, 이제 원래대로 해야겠죠? 다시 원래대로 적응하면 이제 공간이 넓으니까 공간 활용이 좋은 건 좋고, 그리고 이제 번호 숫자 입력 같은 것도 좀할 일이 있는데, 숫자 입력기도 따로 있고, 그리고 이제 어떤 키보드들은 숫자 입력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자 위치가 또 일반 키보드랑 다른 위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. 뭐 점이 왼쪽에 있다든가, 그 아이락스에서 나온 그 슬림 키보드 모델들도 이 숫자 패드가 약간 변형된 게 있는데, 원래대로 숫자 패드이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은 편이고요. 이제 아이락스가 그 여기 LED 램프가 있는데요. 여기 넘락이랑 뭐 캡스랑 스크롤이랑 전원이 있는데 너무 밝아요. 뭐 다른 아이락스 제품들도 대부분 그런데 이걸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눈이 아파서 포스트잇이나 뭐 종이를 그냥 덮어버리고, 그 표시가 안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어차피 컴퓨터 쪽에도 나오고 뭐 대문자 소문자 전환이야 그냥 누르면서 하는 거라서 굳이 저 표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가리고 쓰고 있고요. 방향키도 큼지근하니 괜찮고, 예, 키 배열은 일반 키보드랑 다 똑같기 때문에 다 똑같은 상태에서 펜타그래프 키보드를 쓸수 있는 거죠. 완전히 초기에 이제 샀던 6120인가? 아이락스 처음 샀던 게이 기본 키 배열에다가 펜타그래프 방식이었는데, 걔보다는 얘가 이제 키도 독립형이고 키감도 약간 더 부드러운 편이고요.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좀 가볍다 그래야 되나, 키감이? 키 자체가 무게가 좀, 이키 무게가 좀 가벼워서 그런지 약간 날아다니는 느낌이 있어요. 약간 그 소음도 좀 있고, 그건 이제 먼지가 좀 끼면은 좋아질지 모르겠는데,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년 정도 쓰다 보니까, 얘 들어보면, 얘는 이제 키가 작기도 하지만 먼지도 좀 껴서 약간 그 소음 같은 게, 그 키가 이렇게 덜렁거리는 이런 소음은 별로 없는 편인데, 얘 같은 경우는 지금, 이키 자체가 약간 그 소음이 있네요. 좀 가벼운 그런 뭔가 그런 소음이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좀더 써봐야 알것 같은데, 일단 키가 넓어서 좀 손이 편하고, 예. 편하고 키 배열만 조금 다시 적응하고 나면은 편리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. 작은 키보드를 쓰다 보니까 이게 손목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한몇 시간씩 뭐 이렇게 타이핑 하다 보면 손목이 아파가지고 이제 구입을 해본 건데요. 일단은 다시 큰 키보드를 쓰니까 이제 마우스가 조금 오른쪽으로 멀리 있어서 그게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, 뭐 마우스보다는 요즘 이제 게임도 별로 안 해서 마우스보다는 그냥 키보드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, 예, 타이핑하는 용도로 쓰기에는 이 키보드가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되고, 가격대는 지금
택배비까지 해서 한 2만 원인가요? 한만 6, 7천 원 정도에 살수 있더라고요. 일반 키보드가 한 7, 8천 원 하니까 거기다 만원 정도 얹어서 뭐한 2만 원대에 뭐 펜타그래프에 독립형 키에 요 정도면 괜찮지 않나. 지금 약간 그 키가 날아다니는 뭔가 그키 자체가 좀 가볍게 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키 감은 좋은데 이제 키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소음이 나지 않나. 엔터키 같은 경우도 지금. 엔터키나 뭐 이런 데서 약간 그 키가 좀붕 떠서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이 시프트도 그렇고 조금 있긴 한데 뭐 나쁘지는 않고요. 일반 키보드보다는 뭐 펜타그래프에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사용해 보니까 좋더라고요. 키감도 좋고 나름 만족하면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